김조순. 네네. 예. 어떻게 그렇게 권력을 영속화시킬 수 있었을까? 네. 참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조순이란 인물에 대해서. 김조순이라는 이름은 정말 많이 이제 세도 정치에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한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은 익숙한데 그 사람 자체는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안동 김 씨 세도 정치의 어떤 핵심을 보여줄 때는 항상 김자근이라는 사람이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김자근이. 예. 네. 그래서 이 김조순이라는 사람을 또 저도 이제 권력에 엄청나게 누렸던 사람일 것이다. 세도 정치를 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네, 권력 항상 이제 최정점에 있었지만 이분도 정말로 이 송시열 못지않은 이제 사직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만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항상 사직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항상.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면이 전환되거나 이제 이 피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 지금 이제 나갈 때가 아니다 생각하면 철저하게 안 해요. 안 나가요. 그래서 흠을 안 잡혀요. 자기 관리 굉장히 능했겠구나.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들의 어떤 권력 관리도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네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순조가 이제 안동 김씨 가문이라든지 외척들이 이제 이런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김조순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예,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거는 김조순이 이제 딸 하나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조순의 딸 하나? 네, 딸은 이제 순조 왕비 순원왕후 하나예요. 딸은 하나고, 네, 이제 그 아들들이 셋인데, 이 순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외롭잖아요. 이제 정조가 자식을 많이 남기지도 못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초반에 이제 후궁 의비성씨에게서 자식을 낳긴 했지만 그 세자가 5살 때 일찍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빈 박씨라는 후궁을 새로 얻어서 낳은 이제 인물이 이제 순조인데 순조는 그래서 형제도 거의 없어요. 형제도 그러면 정조가 네. 낳은 자식이 하나입니까? 하나는 아닌데 먼저 죽은 자식들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게 굉장히 손이 귀했구나.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손이 귀한데, 이제 순조도 그래서 외동으로 자랐어요. 외동으로 자라서, 이제 10살 때 정조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상황을 보면 순조가 즉위했을 때, 상황을 보면 순조는 10살짜리 어린 임금이고, 위로는 이제, 서른이 되기 전에 이제 과부가 된 할머니 혜경궁 홍씨가 있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일찍 과부가 됐죠. 아버지 수빈 박씨도 아버지가 정조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조의 정궁이었던 왕비도 이미 과부였고 그리고 영조의 비였던 이제 정순왕후도 과부고 그래서 과부 할머니들 어머니와 할머니들 사이에 첩첩이 둘러싸인 상태로 순조가 즉위를 한 거예요. 궁 안에 남자 어른은 하나도 없고 이제 그리고 또래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정조의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김조순의 딸이었던 한 살 연상의 이제 한 살 많은 이제 순원왕후인데 그때 처음 또래가 오게 되고 순원왕후에게는 이제 김유군이라 김원근이라는 오빠들도 있고 이제 김자근이라는 남동생도 있고 한데 요 친정 처가의 요들이 유일하게 친구이자 뭐 형이자 동생이자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도 유일하게 이제 믿을 수 있는 남자 어른이고 여기만 또래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가족에게 엄청나게 정을 느꼈겠구나. 이들을 끝까지 이 외척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김조순 가족을 놓지 않고 갔던 거는 10살 때부터 계속 같이 자라온 이제 사람들인 거죠. 이제. 뭐 상상이 충분히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책에 쓸 때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순조 가계도를 그리면서 다 썼어요. 이제 할머니 몇 살이었고 당시 즉위 당시 몇 살이었는지 이 어떤 상황에서 즉위를 했는지를 한눈에 좀 봤으면 좋겠다. 왜 이 가족을 정말 아버지 같고 삼촌 같고 장인 같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조순 같은 경우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또 뛰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서 김조순이 살아있을 때 출사를 했고 처신도 잘했어요.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 김자근 같은 경우는 늦둥이었어요. 이제 이 형제들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면 이 이제 즉위했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청소년이에요. 10대 중후반인데
이 김자근은 4살이었어요. 이제 순조가 즉위했을 때. 이제 이 순조가 보기에도 굉장히 늦둥이 남동생 같은 이제 그런 나이인데, 이 김유군이라는 사람은 이제 관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이제 건강이 되게 나빠졌고, 이제 둘째 아들인 김원군은 이 김조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김유군 같은 경우는 이 저쪽에 이제 외직으로 부임을 하러 가는 중에 어떤 이 아래에 있던 관리가 면담 요청을 했대요. 근데 면담을 이제 거절하고 이제 부임지로 바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면담을 거절당한 관리가 이 칼부림을 한 거예요. 이제 가는 길에.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과 가족들이 다 죽거나 다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제 본인의 어떤 실책이나 막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분노나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어떤 관리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너무 충격을 먹고 부임하다 말고 돌아오고, 이제 그 후에도 충격으로 이제 자리 보전하는 날도 많고, 나중에는 이제 실업증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참 네. 사람 사는 게 네. 뭐 쉽지 않네요. 그렇게 네. 편안한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네, 그렇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순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순원왕후가 이제 7살인 헌종이 즉위하고, 이 순원왕후가 자기 이제 친정 오빠이자 믿고 의지했던 이제 김유군에게 이제 정치적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면서 이제 수렴청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김유군이 정상적으로 도와줄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몸 상태가. 예,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리고 몇 년 안 있다 돌아가시고, 그 둘째 오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 동생이고 김조순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에 힘이 차태닿지 않고, 원래 늦둥이들이 더 기원받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럼. 이 김자근 같은 경우는 첫 받은 관직이 이제 순조가 직접 준 건데, 김조순의 이제 환갑 생일 선물로처럼 이렇게 하나, 환갑 생일 끝나고 나서 하나 줘요, 관직. 그러니까 정말로 귀염둥이고 고생을 하나도 안 해본 이제 도련님이 느닷없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가문의 수장이 돼서 많은 권력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상상도 못해본 많은 권력이 오니까, 김자근에 의해서 이제 이 김자근이 이제 안동김자근의 수장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도를 넘는 세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김조순도 설계한 바가 아니었을 것이고 김자근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수장이 될 거라고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김조순 이렇게 하면은 네.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 갖고 부정적인 있는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네. 세도 정치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가족사가 그렇게 됐구만요.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이 겹치면서 이제 뜻하지 않게 김자근이 권력을 독식하게 되는 이런 결과.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집안에. 네. 김자근이가 그렇게 휘두르면서. 네. 그래서 또 많은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안동김 씨 정치에 막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많이 하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라는 대정치가가 등장을 해서 안동김 씨 가문을 싹 몰아내고 왕권을 세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실제로는 흥선대원군은 안동김 씨 가문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권력을 잡은 후에도 어떤 명예롭게 퇴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60년 정도면은 더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끝까지 할 만큼 했다. 그래서 그때도 명예롭게 사직을 했고, 오히려 이제 이 안동김 씨 세도 정치가 절정에 치달았던 때가 철종 시대라고 하는데, 그 철종실록의 총 책임자가 김자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예롭게 퇴직하고, 명예로운 이제 선왕의 충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또 호도 되게 영광스러운 호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김자근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 술을 다 하고 죽은 거네요. 술을 다 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김자근의 굉장히 큰 특징은, 원래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정승판서 자칫 이제 큰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이제 한 번씩 외직을 나갔다 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실무 경험을 쌓고 돌아와야 돼요. 김자근은 죽는 날까지 한 번도 한양을 떠나지 않고 영의정을 몇 번이나 역임을 하면서, 영의정, 좌의정을 역임하면서 한 번도 한양을 떠나지 않고 중앙정계에서 은퇴 사직 한 적도 없이 이제 마지막에 명예 사직할 때 빼놓고는 쭉 권력을 누렸습니다. 누나를 잘 뜨니까 뭐. 누나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났습니까? 누나하고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형하고는 뭐 12살, 13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누나가 그렇게 네. 하니까 얼마나 네. 뭐 그거 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가족에서는 이쁨 박는 그냥 늦둥이 막내 동생, 순조가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고생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가문에 이제 일가 친척들이 와서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막 그랬겠구나. 그래도 뭐 그렇게 저 완전히 그 망치거나 그렇지 않았네요. 네, 나라는 망쳤는데 가문은 잘 유지를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 난동 김씨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 부분은 이 지방관 쪽 이제 지방 이 관직을 독점해 나갔기 때문에 거의 왜냐하면 매간매직을 많이 했겠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중앙에서 하는 것은 뭐 논쟁 싸움 되기도 하고 뭐 정책 싸움도 되기도 하는데 이 지방관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령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백성이 정말 나락에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안동김 씨쪽 사람들이 많이 지방관으로 포진을 해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중앙정계를 거의 알 수도 없는 백성들이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낼수 있었던 것이 지방 수령들이 너무나 많았기 그래서 이제 순조 때는 특히 밀란 같은 게 많았죠. 그때 이제 대대적인 밀란이 일어나고, 뭐 철종 때도 일어나는 것이 지방관 자리를 이제, 예, 안동김 씨 가문, 특정 가문에서 독식하면서 일어났던 그 현상이거든요. 집안은 잘 해먹었네요.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김조순을 좀 후하게 평가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더만 결국은 그 핵심이 네, 그런데 너무나 이제 이 세도의 그 끝에 가서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안동김 씨 가문이.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이라는 대정치가를 만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권력 교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망국의 책임은 또 지지를 않아요. 그게 또 참, 이 얼마나 노련한 처신인가 또 싶기도 해요.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는 서서히 이제 이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권에서 빠질 때가 됐다고 그때 판단을 했던 덕분에 어떤 우리가 근대화에 있어서 했던 많은 이제 치욕스러운 일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안동김씨 가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도 정치 60년으로 나라가 망가졌다, 뭐, 왕권이 실추됐다, 뭐, 이런 평가는 할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망국의 어떤 영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또 주요 인물들이 없어요, 그 참, 그런데 어쨌든 김조순이라는 인물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인물이네요. 시기에는. 네, 이분이 되게 이제 세도 정치라는 말과 이제 붙어 다니지만, 처신을 정말 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도 정치가 비판을 받는 것은 훗날의 일이어서 이분의 뭐 졸기라든지 평가가 당대에는 뭐 나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보기가 없는 거예요, 기록을. 김조순이 잘못, 김조순의 어떤 티끌 같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가 없더라고요. 참 흠결을 인상적이네요. 찾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도 정치를 한 60년 정도 하면 굉장히 악행 같은 게 기록돼 있을 건데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조민기 작가님 모시고 조선의 권력자들이란 책에 등장하는 그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분투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권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이책 못지않게 조선의 이인자들이란 책이 또 많이 읽혔는데 이 책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호평이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소설 하시는 분들도 모셔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런 세월에 대한 부분에서 교훈도 얻고 또 시사점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